하늘 위 응급실이라 불리는 닥터 헬기가 제주에서 운영된 지 이제 1년을 맞았습니다. 도서 지역과 산간 고지대를 누비며 구조 현장 30여 곳에서 중증 응급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켰습니다. 그간의 활약상을 김용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라산 백록담에서 쓰러진 중증 환자를 출동 29분 만에 구조합니다. 배로는 몇 시간이 걸리는 추자도 응급 환자도 구조 요청 17분 만에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하늘 위 응급실인 닥터 헬기가 도입된 이후 가능해진 구조 현장입니다. 우리 추자도 주민들로 해서는 헬기 보내주시는 것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이제 우리를 구해주는 것만큼이나 감사하게 다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전국 8번째로 도입된 제주 닥터 헬기가 운행 1년을 맞았습니다. 도입 1년을 맞은 닥터 헬기는 도서 지역과 산간 고지대 구조 현장 30여 곳에서 응급 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했습니다. 의료와 운항 인력 20명이 상시 출동 준비 중이며 구조 요청 5분 이내에 출동해 30분 내 도내 모든 현장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가 배치가 됨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지난 1년 동안 34회에 걸친 위급 상황에 빠진 저희 도민들을 구출했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라산은 7건, 추자도는 15건이 넘는 구조 실적을 올렸고 골든타임을 확보해 환자 생명을 살렸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나 심정지 환자, 뇌졸중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닥터 헬기를 요청하면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좀더 정확한 홍보가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 악화 때 출동이 어려운 점, 그리고 남원읍 수막리에 임시 경납고가 있어 한라병원까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는 개선돼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도는 제주공항에 전용 경납고를 조성하고 현재 30여 개인 헬기 임시 계류장을 확대해 보다 촘촘한 헬기 응급 구조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